송인 정준하가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. 지난 12일 정준하는 자신의 SNS에 근거 없는 비난과 험담, 욕설에 대해선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글을 게재했는데요. 이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가족을 거론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과 욕설을 하는 글이라며 올 초부터 각종 악성 게시물과 댓글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. 현재 정준하 측은 올해 초부터 준비한 자료 취합을 모두 마친 상태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